안녕하세요. 요리 초보 이득과 요리의 모든 걸 알려주실 임미자입니다. 선생님 어서오세요. 선생님, 여름은요 맛있는 채소가 쏟아지는 계절이잖아요. 네. 놓치면 후회하는 여름 별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여름 1등 식재료가 네. 바로 감자예요. 아. 그래서 제철 나는 그 감자로 더 맛있는 감자전을 오늘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자, 고소한 감자전 저도 완전 좋아하는데요. 혹시 요리 초보인 저도 만들 수 있을까요? 아주 쉬워요. 자, 그러면 저 선생님만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요리 도전! 통통한 제철 감자를 노릇하게 부쳐 휘리릭! 고소한 맛에 반하는 감자전! 요리 초보도 손쉽게 만들어 뚝딱! 맛있는 감자전을 만들어볼까요? 감자전이기 때문에 감자가 참 중요하잖아요. 네. 옆에 좀 어동통한 감자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그 감자를 고를 때 네. 어떤 감자를 고르는 게 좋나요? 맞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감자 조림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좀 단단한 감자를 고르시고요. 오늘은 전을 할 거니까 보셔서 이렇게 싹이 없는 거. 싹이 없는 거. 그다음에 흠도 없이 이렇게 매끄럽게 생긴 감자를 구입하시면 돼요. 아. 근데 요즘은 철이라서 감자가 다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확실히 이게 제철 감자라서 그런지 네. 참 시일해 보이네요. 네, 그리고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예뻐요, 예. 선생님의 얼굴과도 비슷한 그래요? 것 같습니다. 저는 이특 씨 같이 이러려고 그랬는데. 자, 그럼 이 실한 감자 먼저 네. 좀 씻으러 게슬 한번 가보실까요? 맞아요. 예. 뽀득뽀득 잘 씻어야 되니까 네. 예, 요거 잘 생긴 건 이특 씨 네. 하시고요. 예쁜 더 예쁜 건 제가 할게요. 예. 여름 감자라서 네. 이렇게 흙이 많이 묻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잘 씻어야 되는데 껍질 벗기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걸로 해볼게요. 아, 그래 저는 이걸로만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걸로 하다 보면은 또 감자 살도 많이 나가고 다칠 수도 있는데 아. 이걸로 이렇게 문지르면요 이렇게 잘 벗겨져요. 이렇게. 어머나, 어머나. 얇게 잘 벗겨지네요. 네, 이렇게 쑥쑥쑥쑥 문질러 주시면. 지금 또 제 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잘 벗겨지고요. 그리고 이런 흙 같은데 이런 네. 데는 또 잘 이렇게 흙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살살살살 이렇게 벗기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저희가 그래서 감자를 네. 이렇게 벗겨보고 있는데 네. 미리 이제 벗겨 준비해 것도 맞아요. 이렇게 벗겨놓은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요. 네. 물에다 담궈 두셔야 돼요. 아, 물에 담궈야 되나요? 네네. 왜죠? 왜냐하면 색깔이 변할 수 있거든요. 아, 변색이 되네요. 네네. 네. 그렇게 두면은 색깔도 변하지 않아서 사용할 때 꺼내서 이제 요리도 하시고 전도 지지고 조림도 아. 하시고 그러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냉장고로 가서 감자전에 들어갈 채소, 맞아. 각종 재료들을 알아보도록 하죠. 예, 네. 짜투리 전에 좀 들어가면 더 맛있잖아요. 예, 예. 한번 짜투리가 있는지 볼까요? 네, 가보시죠. 자. 제철인 호박이랑 이런 게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요걸 좀 넣으면은 그냥 감자만 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 요걸로 할까요? 예, 좋습니다. 네. 아. 와, 호박도 있고, 부추랑 뭐 딱 좋은 게 딱 다 있는데요. 다 들어가 있나요? 네. 또 전에는 이 부추가 빠지면 안 되죠. 맞아요. 조금 들어가면 더 색깔도 예쁘고요. 부추전도 맛있잖아요. 와, 감자의 애호박의 부추전까지. 네. 와. 자, 그러면 예. 우선은 호박을 조금 돌려깎기 하시는 게 좋거든요. 사각깎기 하듯이 예.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돌려깎기 하시면 돼요. 예. 이거 하실 때 이제 이게 엄지로 여기를 딱 고정을 시켜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좀 하기가 좋아요. 그다음에 이 속은 나중에 된장거리거나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 오늘은 껍질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껍질. 오, 예, 잘했어요. 괜찮나요? 네. 한 바퀴 돌리는데 네. 한번 끊어지는 거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이특 씨 그냥 편하게 요렇게 채를 썰어주시면 돼요. 저는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대로 그렇게 지질 거거든요. 이특 씨는 오늘 어떻게 지지시겠어요? 그럼 저 크게 할까요, 선생님? 그래, 그러세요. 좀 듬직하게. 네. 아, 너무 얇게 썰었구나, 그러면. 아니, 아니요, 좋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예. 네. 아주 잘하고 계세요. 네. 0.3으로 지금 정확하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이특 씨는 크게 하니까 그거 그냥 쓰셔도 되고요. 네. 저는 작게 하니까 요거를 요렇게 좀 나누려고 요렇게. 오. 한 입에 쏙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쪽에 쫙 놔두고요. 접시 하나 주시면은 저는 네. 이제 접시에 담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특 씨도 접시에다가 재료를 요렇게 담아보세요. 네. 할 때
때 요리할 때 이런 기쁨 때문에 요리하는 게 즐겁거든요. 부추도 저는 요런 길이대로 썰려고 하는데 이턱 씨는 크게 하니까 한 3cm? 네, 호박 길이랑 비슷하게 네.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짧게 한 1cm.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접시에 이렇게 딱 담아놓고요. 혹시 집에서 네. 해산물류나 네. 고기 같은 것도 같이 넣어도 괜찮을까요? 맞아요. 왜냐하면 감자는 알칼리잖아요. 네. 그래서 육류하고도 궁합이 딱 잘 맞아요. 잘 맞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새우도 괜찮고 고기도 괜찮아요.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셔도 좋아요. 저는 또 이 고추를 네. 그렇게도 잘하시는 수저를 뭔가 이렇게 그 기본이 되셨네요. 씨를 빼는 게 맞죠 지금? 맞아요. 씨를 빼시고요. 왜냐하면 씨가 있으면 드시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먹을 때도 그렇고 이제 홍고추도 저는 이렇게 송송 썰어보도록 하고요. 만약에 매운 거 좋아하시면 약간 이렇게 청양고추를 청양고추가 좋을 것 같아요. 네, 넣으셔도 좋아요. 매운 거 좋아하세요? 저 매운 거 좋아합니다. 그래요? 예전엔 더 잘 먹었었는데 네. 요즘에는 매운 걸 좋아하긴 하는데 좀 조심하고 있어요? 땀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저 홍고추도 좀 이렇게 색깔 때문에 넣어보도록 하려고요. 또 요리는 네. 색감이 또 예뻐야 맞아요. 먹음직스럽게 보이더라고요. 네, 보기 일단 눈으로 엄마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네. 너무 잘 썰고 계세요. 제가 보고 있으니까 예.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사랑받는 남편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는 아주 중요한 감자를 갈아야 되거든요. 감자. 네. 왜냐하면은 감자를 미리 갈아두면은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른 넣고 싶은 재료를 다 손질하고 그다음에 감자를 하는 것이 좋거든요. 예. 이제 감자를 이제 갈아볼까요? 자, 우리는 저는 예.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갈아보려고 해요. 강판을. 강판을 이용해서? 네. 우리 이떡 씨는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그러면 네. 이 감자 채를 썬다고 그러나요? 아, 맞아요. 네, 요거를 이용해도 괜찮죠? 네, 네. 좋아요. 손 조심하시고 요거는 구멍이 큰 거는 여기에다가. 큰 채. 네. 작은 거는 가는 채. 가는 채.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크기가 좋을 것 저는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막 쓱쓱쓱쓱. 네. 오! 제철 감자라서 이게 잘 갈려요. 와. 잘 되고 있어요? 예. 선생님 뭔가 너무 재밌는데요? 어구. 셰프 같아, 이 셰프. 자, 이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금방은 괜찮지만 조금 갈아서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색깔이 조금 갈변이 될 수 있어요. 갈변이, 예. 그럴 때는 위에 이제 비닐이라든지 아니면 키친타월에 물을 좀 적셔가지고 위에 좀 살짝 덮어서 공기랑 만나지 않도록 해주시면은 이렇게 색깔이 덜 변할 수 있거든요. 네. 후딱 다 하셨어요? 예. 어머나. 자, 그리고요, 저는 이제 보통은 앙금을 가라앉혀서 쓰시기도 하는데, 그러면 앙금 가라앉히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예. 오래 내버려 두어야 되니까, 저는 오늘 간편하게 이거 그냥 바로 사용하려고요. 아, 바로요? 네, 예. 앙금 가라앉히지 않고. 그래서 여기 보면 물이 조금 나오거든요. 예. 요런 거는 그만 채 이렇게 받쳐가지고 물만 쭉 빼려고요. 한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러면 물이 그냥 조금 나오잖아요. 예, 예. 이런 정도만 저는 하고요. 뭐 물 부어가지고 가라앉히거나 이렇게는 오늘 안 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하려고요. 예. 그러면 이떡 씨도 볼에다가 이거 넣고 예. 다른 재료를 섞어보도록 할게요. 예. 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저는 부추, 호박 이렇게 부추도 넣고 그 다음에 빨간 홍고추, 청양고추 부재료 좋아하시면 뭐 다 넣으셔도 돼요. 아, 다 넣어도 되나요? 네. 나머지 짜투리 활용하는 거니까 남기면 또 처리 곤란이니까 이제 이걸 다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섞어볼까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네. 비주얼적으로만 봤을 때 저는 네. 약간 채를 썰었고 선생님께서는 네. 약간 이렇게
거의 많이 으깬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갈았죠. 이제. 감자전을 했을 때도 식감의 네. 차이가 분명히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 이특식 한 거는 바삭바삭한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채를 썰었으니까. 예. 저는 부드럽고 약간 쫄깃. 그러니까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약간 바삭바삭한 네. 씹는 식감을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네. 바삭한 거 좋아해요. 간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혹시 소금이 옆에 있어요? 저는 소금 말고 예. 혹시 이 치즈로 혹시 간을 해볼까요? 맞아요. 냉장고 만약 치즈가 남은 거 있으면 이걸 예.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짭짤하니까 소금을 따로 안 넣어도 되고요. 어느 정도 넣는 게 좋은가요? 오늘 감자 한 엇가 한 3개 정도 분량일 때는 한 2큰술? 네. 2큰술? 네네. 한 2큰술 정도면 싹 깎아서 2큰술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소금 그냥 한 4분의 1 작은 술 정도 조금 넣었어요. 좋아요. 아우. 자, 이렇게 해서 네. 두 그래서 번을. 골고루 잘 섞으시면은 치즈가 또 녹으면 서로 엉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바삭할 것이고. 맞습니다. 예. 이야. 자, 저는 준비 끝. 저도 끝났습니다, 선생님. 치즈 보러 갈까요? 네. 네. 일로 오세요. 네. 자, 이걸 지지실 때 주의할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기름을 덜 흡수하게 지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팬을 이렇게 댔을 때 따뜻하다. 따뜻해. 아이, 따뜻해. 자, 그럴 때 예. 이제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기름을 스스로 두르세요. 저는 약간 또 바삭한 느낌을 위해서 네. 기름을 조금 더 많이. 아, 아니요. 조금. 안 되나요? 처음에 네. 팬이 길이 나야 되잖아요. 아. 전을 지질 때 들러붓거나 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한번 이렇게 코팅 비슷하게 한번 이걸 싹 닦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필요한 지질 기름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예. 불이 너무 세면 안 되니까 지금 딱 좋아요. 중간불 정도. 약하면 기름을 막 확 흡수해서 느끼하고 예. 또 세면은 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름 조금 빌려 주실래요? 예. 싹 닦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필요한 기름을 식용유도 괜찮고 올리브도 괜찮고 이렇게 예. 더 하시겠어요? 조금 더 넣겠습니다. 네. 이 바삭함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네. 자, 그다음 저는 아까 작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수저에 하나가 떠질 요런 정도만 하려고요. 요렇게. 오, 이런 소리 좋아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가끔씩 여유가 되면은 이 빨간 홍고추를 여기다 하나 싹 올려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와, 그 소리 좋아요. 저는 네. 약간 좀 크게 예. 네. 한국식 피자처럼 아, 좋은 생각이에요. 네. 맞아요. 원래 좀 큼지막하면 보기에도 예. 좀 더 먹음직하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저는 좀 이렇게 얌전하게 얼음 드릴 거니까 예. 이렇게 하려고요. 이렇게 전을 지지시다가 기름이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죠. 예. 그럴 때 기름을 둘러주는 요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하는데 기름이 좀 부족하잖아요. 지금 약간 예. 부족하죠. 예, 저도 부족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뿌리시면 안 돼요. 아, 위에다 뿌리면 안 되나요? 그러면은 기름이 너무 많이 흡수해서 느끼하잖아요. 이렇게 가장자리로. 아,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저도 부족한 기름은 가장자리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재료에다가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는데 네. 그러면 기름을 많이 흡수하니까. 기름전이 되겠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불은 중간불 정도로 이렇게 해서 또 뒤집는 것도 중요해요. 뒤집는 것은 계속 뒤집었다가 뒤집었다 그러면 안 되고요. 한 면이 와 왠지 그렇게 하니까 더 좋아 보이네요. 한 면이 노릇노릇하게 지져지면은 그때 뒤집으셔야 돼요. 아, 완벽하게? 네. 근데 또 뒤집었다가 뒤집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훨씬 밑면이 노릇노릇하다 그럴 때 딱 뒤집으면 아. 딱 좋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터씨 막 익어오는 거 보이세요? 맑게 되는 거. 아, 끝머리가 네, 가장자리가 있지. 좀 익어오는 거 보이죠? 맑으면 익은 거거든. 여기도 보면 맑게 보이죠? 이런 거. 네. 이런 것들. 그러면 익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있다. 네. 자, 뒤집기 한번 네. 조금 잠깐 주시면 하나 어느 정도 뒤집으면 좋을지 볼게요. 이야, 이게 싹 떨어지네요. 기름이. 아. 아까 우리 싹 한번 닦고 네. 재료 올렸잖아요. 자, 색깔 어때요? 아, 너무 예쁘다. 이런 정도 색깔일 때 딱 좋거든요. 자, 처음에는 기름을 싹 둘러주어서 코팅을 해주는 거 중간에 하시다가 기름이 부족하면은 가장자리로 둘러주고. 기름을 둘러주어야 되는 거. 우와, 한번 살짝 볼까요?
익었나 안 익었나 조금 더 했으면 그쵸. 좋아요. 왜냐 안 익었을 때는 이게 이렇게 팬하고 분리가 안 돼요. 근데 익으면은 팬이랑 이게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좀 더 바삭하게 하기로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조금 더, 돼요. 예. 불은 중간불로 네. 이제 다 익으면 자동스럽게 이렇게 아까 이토 씨가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요. 아 그러면 이제 다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아 좀 더 익혀야 되겠구나 아. 그렇게 아시면 되거든요. 한번 살짝 해보세요. 팬이랑 잘 오. 그러면은 아 이제는 다 됐구나 뒤집을 때가 됐구나 이런 시점이에요. 결전의 순간인가요? 네. 사실 저는 네. 이 뒤집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쑥 넣어가지고 휙 뒤집으시면 돼요. 쑥 넣어가지고 난 너무 떨려요. 아 떨려요? 그럼 이거 큰 것도 있는데 이거 이야 아, 와. 이거 온 세상을 다 뒤집겠어요. 이걸로 할까요 선생님 그러면? 휙 넣어가지고 오. 휙 뒤집어보세요. 감자전화 잘 부탁한다. 네. 자 옳죠? 이야 색깔 저런 색깔 저도 한번 뒤집어볼게요. 네. 어머 저도 색깔 예뻐요. 저는 작으니까 이렇게 헥딱헥딱 잘 너무 예쁘네요. 예. 헥딱헥딱 잘 뒤집어지네요. 너무 예뻐요 선생님. 이야 오늘 감자전 성공이에요. 와. 이거 전을 뭐 감자전 어렵겠어 하지만 불 조절을 못 해가지고 맞습니다. 태우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중불에서 네, 중간 불 네. 낮추면 불을 너무 낮게 하면 기름을 많이 흡수하잖아요. 느끼하고 세면은 타고. 그러니까 또 마지막 팁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이렇게 팁이요? 기름을 아무래도 적게 쓴다고 했지만 지졌잖아요. 네. 그런데 기름을 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반에다가 지진 걸 이렇게 담아 놓으면은 기름이 조금 덜 드실 수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한번 저 옆에 혹시 채반 있어요? 저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포개지 마르셔야 돼. 이걸 막 이렇게 포개시는 분도 계세요. 있죠, 예. 근데 식기 전에는 이렇게 포개시면은 안 되고 이렇게 줄 세우셔야 돼. 옆쪽에다가 예, 옆에. 네. 우와,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놓으시면 돼요. 이야, 좋아요.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두면은 한 김 나가잖아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완성 그릇에다가 예쁘게 담으시면 되는데 예. 저희가 조금 이렇게 놔두는 동안에 이거랑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초간장이 필요해요. 초간장이요. 예. 그냥 먹어도 되지만 간을 약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찍어드실 수 있도록 초간장을 하는데 예. 계량을 우리가 오늘 한번 해볼까요 이거? 네. 그래서 1:1:1이에요. 1:1:1. 네, 뭐가 1인가 하면요. 이거 간장 1. 가득 떠서 1. 가득 떠서 1. 1. 간장 1. 1. 옆에 식초 1. 식초 1. 자, 또 식초 1. 가득 떠서 1. 1. 좋아요. 그다음에 물. 물. 예. 네. 만약에 그냥 물 없으면 육수도 괜찮고요. 자, 1. 1:1:1 비율. 예, 요게 초간장인데, 한번 요렇게 잘 저으셔서, 요렇게 톡 해갖고, 맛보실래요? 오. 그래서 찍어 먹으면 느끼한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야, 맛있네. 야, 이거 내가 가게에서 먹던 간장 맛인데. 그런데 오늘은 네. 좀 고급스럽게 하려고요. 잣가루를 네. 조금 뿌려보려고. 아, 예. 요거는 잣가루를 잣을 예. 이렇게 송송송송 다진 거거든요. 예. 요거는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요거는 고소하니까 요거는 이제 뭐 1 안 해도 돼요. 적당히. 네, 예, 이렇게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잣가루를 위에 올려서 어른들이 드셨더라고요. 고소한 걸 또 좋아하시니까.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 자, 알겠습니다. 저가 까만 거 담고 싶은 거.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검은색을 좋아하시나 봐요, 선생님. 왠지 검은색이면 좀 세련되게 느끼시지 아, 않나요? 이렇게 담는데 담을 때는 이왕이면은 전이 서로 많이 겹쳐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 한 장이니까 벌써 다 담으셨군요. 네. 저는 여러 번 담는데. 자, 요걸 이제 여기다가 쫙 이렇게. 위에 파슬리 가루를 혹시 좀 더 뿌려도 되나요? 좋아요. 괜찮나요? 네. 파슬리를 한번 살짝 뿌리면 색깔도 이쁠 거 아니에요. 네.
좋았어. 끔. 아니요, 싫어요. 살짝. 오. 왠지 뭔가 이렇게 어디 그 아, 맞아 위에서 막 뿌려줘 이렇게. 오. 허리 조심하세요. 맞아요. 옛날에는 이런 데 막 묻어있으면 어른들이 아유 이렇게 음식을 칠칠하게 담았네 그러셨는데 요즘 옆에 요즘은 이런 데 막 질질 흘려가면서 담으시더라고요. 자, 너무 잘했어요. 곱게 간 감자를 한입 크기로 부쳐 쏙쏙 부드러운 맛에 빠져드는 임미자표 감자전. 바삭하게 부친 감자채에 짭조름한 치즈가루를 솔솔 한입 두입 자꾸만 먹고 싶은 이특표 감자전. 자, 고소한 맛에 반하는 여름 별미 감자전을 만들어봤는데요. 얼른 한 접시 뚝딱 해치우고 싶은데 배고픔이 됐어요. 네, 너무 바삭하게 오늘 성공이에요.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완성! 오늘의 요리 감자전을 다시 살펴볼까요? 감자전은 먼저 감자는 흐르는 물에 씻은 뒤 껍질을 제거해줍니다. 그런 다음 강판에 곱게 갈아주세요. 갈아낸 감자는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기호에 따라 감자를 곱게 채 썰어 사용해도 좋아요. 애호박은 돌려 깎아 채 썰고 부추는 잘게 썰어줍니다. 풋고추, 홍고추는 씨를 제거하고 잘게 썰어주세요. 갈아낸 감자, 채 썬 애호박, 잘게 썬 부추, 홍고추, 풋고추를 골고루 섞어 반죽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소금을 넣어 간을 맞춰주세요. 입맛에 따라 소금 대신 치즈가루를 섞어도 좋아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앞뒤로 노릇하게 붙여줍니다. 간장, 식초, 물, 잣가루를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접시에 담아 양념장을 곁들여주면 감자전 완성! 오늘의 요리 감자전 만들기에 도전해보세요. 자 이제 감자전 시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정말 배고픈데요. 일단 네. 우리 선생님께서 만드신 한입 감자전부터. 맞아요. 제 거 하나 집어드릴게요. 네. 왠지 이게 마음에 드는데요. 노릇노릇한 감자전으로. 네. 어머 이거 이파리도 예쁜데요. 너무 예쁜 접시도 네. 예쁘고. 자, 그 감자를. 네. 콕 찍어서. 네. 한입에 쏙. 한입 감자전. 어때요? 조금 쫄깃쫄깃하고 부드럽나요? 야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요? 이건 반칙입니다 진짜로. 야 정말 맛있네요 선생님. 근데 저는 저게 자꾸 눈이 가요. 제가 만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전. 제가 이런 건요 네. 손으로 또 찢어야 되거든요. 손으로 또 손맛이 들어가죠?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렇게 또 찢어먹는 맛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작게 찢으면 또 안 돼요. 크게 찢어가지고 크게. 한 입에 또 쑥 넣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도 아까부터 자꾸만 이게 네. 궁금했어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갈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부드러움이 더 있었고요. 네. 전 치즈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바삭함과 그리고 쫄깃 뭐라고 그래야 되죠? 바삭이 제일 포인트. 바삭이 제일 포인트인가요? 네. 자. 이 소리 들리세요? 확실히 치즈가 들어서 그런지 그 짭조름 맛이 좀 더해져서 더 풍미가 난다라는 그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거 안 찍었거든요. 근데 딱 간이 딱 좋아요. 어머머, 내가 한 거 맞니? 오늘 진짜 최고예요. 저, 정말 이 감자전이 선생님이 만드신 거랑 제가 만든 게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 어른들께서 부담 없이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이 감자전 또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또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자, 선생님 우리 또 한 주 동안 또 맛있는 요리, 건강한 요리 또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전 너무 좋았어요. 저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만나요. 네. 이특이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오늘의 요리 꼭 도전해보세요. 다음 주에는 맛깔난 손맛의 주인공 김명희 요리연구가의 정감가는 요리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